네,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와 함께 마감 전략도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박동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변화 없습니다. 윤종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는 신규 편입이 하나 있군요. 효성입니다. 스판덱스 수요 증가 및 견고한 시황 지속, 3분기 소폭 실적 호전 예상을 하고요. 4분기 성수기에 진입한다고 해서 효성을 신규 편입했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포트폴리오의 변화 없이 두 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입니다. 박동희 전문가는 경기 민감주와 대형주에 대한 비중 확대라고 마감 전략 보내주셨고요. 윤종빈 전문가는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제한된 접근 전략 주셨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경기 민감주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마감 전략을 주셨는데요. 일단 금요일이니까 주말 전략으로 해서 SK증권 의정부 지점에 김남호 지점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 예. 마감 전략, 월요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해외 시장이 미중 그 G2 그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호전된 발표를 좀 하면서 시장 흐름이 일단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아닌 일단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시아 시장을 비롯한 국내 시장도 우호적인 출발을 하면서 일단 1920선을 지금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오늘 저녁 그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미국의 대선까지 흐름 등은 여전히 지금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투자 심리가 변화할 가능성도 클 걸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주시장도 당분간 방향성 탐색 과정을 그 크게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이어서 중국의 PMI 지수 기준선 돌파와 함께 일단 증시가 반등세가 강화되는 등 일단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점도 투자자들이 다음 주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내 증시 측면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줄고 일단 심리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코스피 121선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892포인트 선에서 하방 경직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지금 크지 않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변동성을 기회로 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업종 선택에 있어서 그 실적 관련 불확실성을 먼저 드러내는 업종들 또 가격 메리트와 경기 지표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서 단기적인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그 수출주의 경우에 환율의 문제가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주요 경기 지표 개선세가 가시화될수록 일단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일단 순환매식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다음 주도 계속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6인의 마감 전략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SK증권 의정부 지점의 김남호 지점장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포트폴리오 마감 전략도 보시도록 하죠. 네, 김춘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이너스 3.2%에서 현대차는 손절가 이탈로 매도 처리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남습니다. 이현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는 네 종목이고요. 변화는 없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도 두 종목이고요. 아직 변화 없이 그냥 플러스 유지 잘 되고 있군요. 마감 전략 보시죠. 김준석 전문가는 미국의 대선 공약 관련주에 관심을 두자. 대선 공약 관련주 이게 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다음에 이현상 전문가는 개별 종목 장세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줬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제약업에 관심을 두겠다. 제약업종 이야기 있네요. 이 대선 관련 공약주 이 궁금하긴 한데 오늘 김춘석 전문가 전화 연결이 아니라 김우신 전문가가 전화 연결돼 있군요. 김우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오랜만입니다 하시니까 진짜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자주 연결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주말 앞두 시점에 마감 전략 다음 주 네, 다음 주 월요일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1900선 지지에는 외국인들 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 오전에 좀 사다가 지금은 한 1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상승세가 이제 오늘 아침 시가부터 지금까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뭐 환율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선과 관련된 이슈 이후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큰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지는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 1900선 지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1100원 이하로 이탈이 돼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이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 환율 전망이 1100원대가
1,150원에서부터 1,000원대까지 열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내수업종들 그다음에 유틸리티 업종들의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제약업종에 대한 관심도 제가 좀 예, 앞으로 좀 향후에 좀 자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죠. 아직 어느 회사라고 윤곽이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제약주들의 어떤 투자 심리에 상당한 호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약주들에 대한 관심은 올해 1분기에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1분기, 2분기에 거의 실적의 저점을 찍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저점을 찍었다면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세를 보일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발표 중에서도 대부분 제약사들 물론 뭐 실적이 기대치 이하로 나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기대치 이상 나오는 회사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까지 받쳐졌다면 장기 소외와 어떤 그 재료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실적에 대한 호전 여부 이런 부분들이 모아지면서 제약주들에 대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제약업종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제약업종들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더 모아보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무신 동양증권 김무신 부장의 마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그 김춘석 전문가의 그 이야기였는데요. 미국의 대선 관련된 공약주 종목은 아니군요. 그냥 섹터입니다. 네, 지금 보내오셨는데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와 에너지 소재 섹터라고 합니다. 종목을 이야기는 안 해주시는군요. 자, 지금까지 6인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